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과 손석희 앵커는 최고다. 아유, 감히 제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도 안 하고요. 오히려 저보다는 더 진짜 방송의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원래 방송인이 아닌데 우리 슈카님이 글로벌 라이브 할 때를 제가 더 자주 봅니다. 예, 그래서 아유 우리 슈카님이 더 많이 해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재밌게도 듣고 그러실 텐데 하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혼자 이렇게 어설픈 방송하기 하는 것을 또 커버해주는 제 아주 든든한 동생 나와 있죠.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금상 은상 아니고 네. 동상. 동상 네.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특히 우리 동상님을 빨리 뵙고 싶었는데 오미크론 이게 뭐 진짜 난리하니 난리가 났어요. 아, 그치만 또 변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변이를 안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이게 또 제가 재탕은 싫어하지만 네. 변이가 나타나서 또 옛날 생각을 또 저희가 해보면 방송할 네. 때 또 그 도시 어린이가 또 농촌을 가지 않겠습니까? 또 논에서 또 이게 변이? 정말 옛날 거 아, 이걸 또 할 줄이야 참. 예. 네.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 자, 우리 이 장기성 선임 매니저님의 이 변이, 이 유머가 지금 안 들릴 정도로 우리 모두 변이 걱정이에요. 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그 지금 우리의 마지막 뭐랄까요? 교두보, 마지막 보루, 미국 증시까지 영향 있을까봐. 네. 자, 하나씩 이제 종합주가지수 한번 살펴주시면서 네. 좀 세부적인 내용도 얘기해 주시죠. 일단 중국장 간단히만 네.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오늘 우리는 좀 아쉬웠는데 중국은 상해 심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까지 빠지면서 시작을 했다가 거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04로 약보합까지 올렸고 네. 심청 성분은 플러스 0.22%로 플러스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뭐 창업판하고 과창판은 1% 0.77% 플러스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플레이어 들이 많은 이제 홍콩은 항셍이 0.95% 빠졌고 항셍테크도 0.86% 빠졌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심천 성분이 오른 거 보면 기술주가 괜찮았죠. 보면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이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추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또 샤오미도 그 북경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 밸류체인이 괜찮았고요. 또 약간 뭐 저희 그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는 있어도 방산주가 괜찮았어요. 중국이 뭐 중항이란 이름이 붙은 이제 그룹들 주들이 있는데 얘들이 예. 좋았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저희 시장 전체에는 또 걱정을 해야 될 포인트는 맞죠. 그 대만의 반공식별 구역에 중국의 그 군용기가 27대가 이렇게 살짝 지나갔어요. 네, 살짝 지나가는 건 또 뭐예요? 뭐 의도적으로 예. 완전 대놓고 들어가면 맞아요. 뭐 그거 예. 큰일 날 일이죠. 반공식별 구역이 그 이제 국제법상으로 영공으로 치진 않지만 예. 이게 그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사실 교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쳐놓는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27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전투기, 폭격기,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까지 들어갔대요. 제대로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만에서는 그 대응 출격을 했고요. 전투기가 예. 근데 보통 뭐 한 대, 두 대 막 지나가고 이랬는데 27대나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긴장이 강화되는 게 이제 어제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방산주가 올랐는데. 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근데 더 많이 들어간 게 있긴 있었답니다. 10월 4일 날 예. 56대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만 문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조금 수면에 가라앉을 줄 알았지만 또 역시나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좀 타격이 되는 거니까요.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이게 사실 군용기 27대면은 큰 소식일 텐데 네. 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 빨리 오미크론 얘기해 주세요. 아, 왜냐면은 일단 오미크론이 그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이제 주말에 걱정이 됐고 또 똑같죠. 이게 저도 뭐 다른 분들과 다르게 당연히 그 주식
포지션이 있고 특히 고객분들 것까지 거기서 네. 제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액션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속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똑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했고 저는 이제 저희 고객들 포지션 어떻게 가는지 이제 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답이 아니고 네. 같이 고민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 엄청 찾아보셨을 것 같아서 좀 시간도 제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는 좀 간략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이나 업종별로 예. 제 생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홀드. 뭐 이게 홀드가 뭐 그 중립 의견이 아니고 네. 포지션을 좀 홀드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체크는 계속 해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조정이 일단 뭐 짧게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지금 나스닥 선물은 1%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올 수 있죠.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그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다시 이걸 극복하고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게 조정이 오늘로써 끝난 거냐기에는 또 데이터가 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크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우리가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빚어진 혼선이 금요일장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오전장에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일단 세 가지잖아요. 일단 뭐 전파력. 전파력은 좀 뭐 큰 게 맞는 것 같아요. 백신을 회피하느냐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필요하다고 모더나랑 화이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경우에 모더나는 뭐 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생산을 할 수 있고 화이자는 6주 내에 개발을 해서 100일 내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시간이 이게 최악의 경우인 거죠. 지금 백신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그리고 중증도가 커지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겠다는 건데요. 일단 금요일 날 초기에는 이게 네. 자극적인 보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죠? 특히 이게 그때 누였죠. 누. 네, 뭐 뉴라고도 하고 누라고도 네. 하던데. 그래서 우리 부사장 장 부사장님이 뭐 누가 뭐 시장에 누를 끼쳤다. 그래서 그죠? 하셨는데 저도 이게 누였으면 생각을 한 게 누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오미크론 이름을 바꿔가지고 누구 준비 지금, 다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누구 지금 눈치 보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뭐 그런 이제 자극적인 보도들은 좀 예. 지나가도록 하고요. 뭐 네. 많이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남아공에서 물론 보츠나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남아공에서 처음 이거를 보고를 한 거잖아요. 네. 남아공의 확진자가 6월에서 7월에는 하루 2만 명까지 늘었었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또 남아공 변이가 이제 베타였나요? 어쨌든 그거에 근원지기도 했으니까. 근데 11월 8일 날 116명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25일에 2,465명, 27일에는 6,048명.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116명에서. 물론 28일에 2,858명으로 좀 줄긴 네.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확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걱정을 한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남아공의 성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1%. 그리고 전체 국민 중에 성인으로만 한정을 해도 3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가 출몰했을 시에 확산이 쫙 퍼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인 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를 경악해 했던 뉴스는 공기 중에 뭐 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시간 때문에 애매해서 뭐 일단은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더 추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재밌는 게 홍콩이잖아요. 하필 또 홍콩이에요. 우리나라 옆에 이 보면 첫 확진자가요. 네. 11월 11일 날 남아공에서 입국한 36살 인도인 남성이라고 해요. 예. 언론 보도를 제가 다 종합한 건데요. 근데 10월 23일 날 홍콩에서 남아공으로 갔고요. 11월 11일 날 입국을 하면서 호텔 격리를 했습니다. 여기 네. 호텔 격리를 하나 봐요. 근데 13일 날 오미크론 확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두 번째 확진자가 네. 이게 그 11월 10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그 62살의 중국인 남성입니다. 네. 하루 먼저 들어왔죠? 네. 근데 11월 18일 날 오미크론 확진이 됐어요. 5일 네. 후에. 근데 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요. 첫 번째 확진자의 복도 건너편에 그래서 공기로 전염된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사람은 캐나다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또 캐나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서 캐나다의 확진자가 이제 물론 또 이거를 맞춰보긴 해야겠지만 또 공기 중은 좀 약간 오버한 거 아닌가 앞서간 거 아닌가 이런 것들 하지만 추가적인 체크는 필요한 상황인 네. 것 같고요. 또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1월 11일 날 보츠나와에서 최초 발견이 됐다고 하고 11월 25일 날 남아공 보건부에서 이거 좀 심상치 않네라고 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제 전파력을 경고를 했습니다. WHO에 보고를 한 거죠. 바로 하루 만에 WHO에서 오미크론을 이게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어요. 네. 관심 변이를 건너뛰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려 네.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럽에는요. 처음에는 벨기에만 보고가 됐었는데 네. 이미 주말 뉴스에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는 뭐 61명이 들어오는 비행기
아, 비행기에서 61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 중에 뭐 13명이 야. 오미크론이 벌써 나왔고 오스트리아, 프랑스까지 그리고 뭐 호주나 지금 홍콩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도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저기 나이지리아를 갔다 왔다고 해요. 아. 그러면 아프리카도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미 미국에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미 상륙했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뭐 우리가 아직 이거를 못 잡아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지만 이 주말 새에 이 우려를 좀 잠재울 만한 뉴스들도 있었죠. 어떤 겁니까? 오미크론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그 남아공 의사협회장인 뭐 안젤리 그 쿠체 박사라는 분과 네. 또 FDA의 전 국장 뭐 스콧 고틀립이라는 분 요새 뭐 인터뷰 많이 하신 분인데 네, 네. 이게 증상이 사실 경미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게 있었고요. 아.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한술 네. 더 뜬 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호주 네. 연방 보건부 차관 출신인 네. 뭐 닉 코치워즈 박사란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의 증상은 델타보다 경미한 것 같은데 이게 지역 사회로 차라리 빨리 확산을 해서 네. 델타를 능가하는 우세종이 되면 이게 오히려 더 그 전반적인 글로벌 치명률을 낮춰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세종이 이렇게 되면 치명률은 낮아지니까요. 네. 아. 근데 아직 이게 치명률이 낮은 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또 골드만삭스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네 번째 시나리오인 업사이드 시나리오랑 일치합니다. 골드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이제 다운사이드 시나리오인데 네. 이건 뭐냐면 전파력은 강한데 네. 그 이제 치명률이 비슷하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걸리는 사람은 늘어나니까요. 이게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인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한 4.6에서 4.2로 낮출 수 있다. 네. 이 정도인데요. 심각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뭐냐면 네. 전파력은 강한데 네. 치명률도 강한 경우에는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다. 이건 큰일 났다. 그리고 그렇네요. 하나는 잘못된 뭐 폴트 알람이라고 하던데 이건 네. 뭐냐면 아 이거는 그 뭐지 전파력이 더 약해. 그러면은 이미 델타를 그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의미가 없다.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업사이드는 뭐냐면 전파력은 강한데 치명률이 낮으면 이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웃기죠. 사실은 뭐가 퍼진다는데 뭐 안 그러면 뭐 델타를 밀어낼 수만 있다면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조정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아직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고 치명률이나 전파력에 대한 거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백신을 회피하는 거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자는 거죠. 그래도 네. 이게 한두 달 조정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왜냐하면 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데 한 세 달 정도 걸리죠. 네. 그리고 한 세 달 정도가 지나면 경구용 치료제 우리가 지금 화이자랑 머크에서 만든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퍼질 수 있어요. 네.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 달 뒤에 끝이 보이는 악재라면 그거의 저점은 상당히 빨리 찍게 마련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의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치명률은 높던 그런 상황도 이겨낸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뭐 바로 반등하지 않더라도 각오는 좀 하고 있자 이 정도고요. 더군다나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장기 테마인 뭐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공지능, 전기차, 친환경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변한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자. 그리고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는 좀 시작해 뭐 조정시마다 해볼 만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이게 아니었어도 네.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그동안 랠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었어도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정도는 좀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오미크론이 그 처음보다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도 많이 잡혀버렸네요. 일단은 네. 그쪽 약간 우려를 경감시키는 뉴스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해드릴 저도 거고요. 저도 이런 저 지금 정리 주신 내용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럼 저도 일단 홀드 네. 이런 생각을 네. 하네요. 콜. 예. 네. 그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뭘까요? 그다음 이제 좀 업종별로 좀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백신 관련 업종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면 6%밖에 지금 접종이 안 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선진국이 아무리 자기들이 다 맞아봤자 예. 그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변이가 나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접종률이 낮으니까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네. 지금 뭐 에이즈 환자라는 설도 있긴 한데 아직은 더 체크는 필요한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글로벌하게 백신을 보급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미비해서 버려지는 백신도 많대요. 특히나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냉동 보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온 백신에 대한 필요성. 지금 우리가 그 항원 합성 방법이라고 하죠. 이게 mRNA 백신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뭐 레시피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라면 네. 아예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는 게 이제 항원 합성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맞는 독감 백신이 그런 방식이고 노바백스가 네. 대표적인 회사고 네. 뭐 우리나라 지금 업체들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부스터샷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도요 접종을 네. 완료하고 6~7개월이 지나면 지금 이 델타 변이도 이게 보호율이 15% 정도로 떨어진대요. 그럼 거의 안 맞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백신은 6~7개월 지나면 떨어지면 또 맞아야 돼. 어차피 우리가 겨울에 독감 백신 맞는 것도 그 한 몇 달 때문에 그렇죠. 맞는 거지 여름에는 독감 안 걸리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를 매년 두 차례 맞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백신 산업이 피크아웃은 아니다. 그렇네.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예.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상온 유통되는 백신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얼마면은 바로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어라는 화이자랑 모더나의 대응을 보면서 이 mRNA에 대한 기술은 지금 코로나 백신 시장에서 후발주자여서 먹을 게 없더라도 네. 무조건 국가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는 네. 굉장히 쉽게 또 설계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좀 있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공급망과 수요 둔화에 대한 또 한번 체킹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의 양방향 영향을 미쳐서 그런데 네. 사실 가장 큰 우려는 그거예요. 지금 공급망 그 우려가 좀 풀리려고 하는데 다시 신흥국의 셧다운이 돼서 공장이 다시 멈추는가 이게 사실은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 그 공급망 이슈로 인한 인플레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선진국이 다시 재봉쇄가 된다는 거는 수요 둔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면은 이거는 또 약간 인플레를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또 이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공급망 정상화니까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그러면 편한 선택은 뭐냐? 공급망이랑 상관이 없고 아니면 공급망을 잘 이겨내 왔고 아니면 수요 둔화 걱정이 없어서 지금도 잘 나갔지만 시장 때문에 같이 빠진 뭐 소프트웨어 업종, 뭐 플랫폼 업종, 빅테크 이런 애들은 뭐 빠지면은 좀 약간 땡큐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의 조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죠. 물론 이렇게 금리도 많이 빠졌는데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유가나 이런 것들이 봐야겠지만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또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뭐 만약에 긴축 속도 조절이 있다면 이거는 그 이 봉쇄 때문에 피해 받는 업종이 아니고서는 일단 또 호재고요. 그렇죠. 채권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지금 점점 얘기를 들을수록 이 오미크론이 호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양면성이 있죠. 이게 되게 재밌는 짤이 있는데 예. 만화에서 뭐 이렇게 예. 약간 뭐가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딱 돌아서면서 파월인데 네. 내가 일시적이라고 했지. 오미크론 때 그런 말 했었어요? 야, 이렇게 짤이 돌아다녀 짤이.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중요한 건 또 그거죠. 어쨌든 위드 코로나 이거는 네. 좀 어쩔 수 없이 또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일단은 지금 봉쇄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예 모든 외국인 입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고요.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8개국부터 해서 늘어나겠죠.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특히 항공이나 여행주는 일단은 다시 한번 고행길로 접어들었었고요. 하지만 이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두세 달 고생인데 요거에 네. 대해서 또 이래 그럼 다음번에 또 그럴 거 아니냐 그거를 좀 격파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결국엔 경구용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금요일날 우리 사실 늦게 끝나서 얄미운 좀 미운 백브리핑에서 제대로 좀 배웠죠. 천미 교수님 나와서 네. 이게 왜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락다운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이게 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까 걱정돼서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지금도 보면은 병원에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면은 아니 병원에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못 가서 돌아가시는 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 네.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보면은 뭐 이게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예. 뉴욕도 12월 3일부터 비상사태 선포를 하는데 비상사태가 뭐 이런 락다운 이런 게 아니고 병원이 이게 비필수 환자나 비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예.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아야 되고 네. 병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그 금요일날 백브리핑을 보니까 이게 그 우리도 지금 굉장히 훌륭한 레키노라주라는 항체 치료제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링거 형태의 주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약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약을 놔주면 네. 중증으로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맞으려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죠. 의료인이 있는 병원이든 그걸 갖춰놓은 시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인이 주사를 놔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자꾸 병목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 못 맞아서 중증 환자가 되고 그래야 되니까 자꾸 그 병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확진을 받고 집에 있으면서 간단하게 경구용 치료제 그 약을 알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안 간다면 병상까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막을 수 있는 중증 환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건소라든지 생활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 군의관을 배치해서 이 항체치료제를 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약이 있는데 왜 안 쓰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불편 좀 어려운 거잖아요. 시스템상으로 네.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경구용 치료제가 있으면 그게 싹 끝나는 거죠.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냥 병원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집에서 약 먹으면 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미플루 먹었듯이 신종플루 때 근데 더군다나 그럼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백신은 움켜쥐고 있지만 화이자나 그 머크 둘 다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 한 뭐 100여 개 국가 대상으로는 제네릭을 만드는 거에 대한 특허를 오픈을 했고 전혀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 어차피 그 나라에는 뭐 안 팔릴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백신하고는 네. 다르게. 그렇다면 글로벌하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 아 그게 약이 나오는 한 내년 1, 2월 정도가 되면 다시 변이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뭐 봉쇄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렇겠네요. 병상이 남아도 그래서 이게 찐 위드 코로나는 경구용 치료제와 함께 온다. 아. 그러면 그때까지만 좀 고생을 하자. 위드 코로나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 뭐 화이자나 이런 데 생각하면 한 2, 3개월 남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도 보면은 뭐 2월 달에 성구매가 들어오는데 그걸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열심히 이제 화이자는 아직 정식 승인이 안 나긴 했는데 승인이 예. 나면서부터 또 알약 만드는 건 또 쉽잖아요. 그죠? 알약 만드는 맞아요. 거 우리가 네. 해봤기 때문에 많이들. 우리 또 알약은 잘 만들거든. 아유 진짜 빨리 그 경구용 치료제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이야 그래도 주말 내내 좀 걱정했거든요. 네. 우리 장 팀장님 팀장님 되시더니 그 완전히 이제 뭐 딱딱 집어주세요.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바로 이렇게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각오하고 이때 컨트롤 되는 조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갈 수 있다. 좀 그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시황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변이 바이러스 중심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불안감 가졌던 마음 많이 떨쳐버리시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씩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